네, 플랜트 관련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플랜트 발주가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뭐 저유가라든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겹치면서 상황 자체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오히려 중단이 되었던 프로젝트가 다시금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산유국들은 투자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 유가 강세로 인해서 이 채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의 발주 환경이 오히려 개선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지금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이 원유 수급 불균형이 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 플랜트 관련 산업 쪽에서 한번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뭔가가 또 중동 쪽에서 또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뭔가 하반기라든지 내년도까지도 또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플랜트 관련주들 또 해양 플랜트에 대한 또 기업들도 관련주들 묶여 있는데 섹터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 플랜트 관련해서 수주 소식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가 이 해양 플랜트 규모가 이달 초까지 한 4조 원가량 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이지리아 해양 플랜트 발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피팅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발주 기대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일단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의 경우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시장에 따른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뭔가 이제 플랜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조선사들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보다도 하반기에 또한 관련 수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뭔가가 약간은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두셨다가 추후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는 성광밴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네, 네. 일단은 이제 피팅 관련 이제 회사이고요. 금속관 이음새를 이렇게 어떤 플랜트라든지 그런 게 좀 설계를 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관 이음새 일종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LNG 플랜트도 수주가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해외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또한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도 계속 내수를 또 꾸준히 늘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형 조선사를 비롯해서 GS 칼텍스라든지 현대 오일뱅크라든지 국내 고객사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정 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광밴드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시장 자체가 변동성 있는 상황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8,400원대를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좀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뭔가 우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성광밴드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성의 자체에 대해서는 성장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1차적으로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8,400원 지지 여부 확인 후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인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